7월 1일부터 고대하던 고대하던 일해줘야 되죠. 안녕하세요 여러분, 독일 생활 하몬 사투리 여왕. 해외에 계신 분들이 다 다마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들어갈 때 2주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, 다 맞았는데도 한국 가서 2주를 또 자가격리를 해야 되나 지금 힘들거든요. 여기 생활을 하면서 한국에 2주를 뺀다는 것 자체도 힘든데 거기다 또 2주를 자가격리를 한다는 게 힘들었었거든요. 그런데 그게 진짜 이제 해제가 됐어요. 이거 완전 속보인데요, 오늘 6월 13일 날 한국에서 발표를 했거든요. 뮌헨에서 프랑크푸르트 오는 길에 이 소식 듣고 집에 가자마자 바로 영상 해드려야지 이렇게 하고 왔어요. 기대하고 기대하던 진짜 일을 해줘야 되죠. 다마자를 제일 그 큰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 해외 사는 사람들로서는 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, 그것이야말로 제일 큰 베니피트인데, 아니 그걸 안 해주니까 진짜 너무 속상했었거든요. 근데 계속 이야기했었습니다. 5월달부터 기대하고 있었는데 7월 1일부터 해제해준다고 하니까 자세한 내용 보시죠. 6월 13일자 한국보건복지부 보도자료입니다. 7월 1일부터 해외 다마자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 면제 가능하다고 합니다. 2회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에 적용이 됩니다. 격리 면제서라는 것을 발급받아서 입국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같네요.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은 국가에서 입국할 경우만 대상이 됩니다. 네, 독일도 이제 점점 풀리고. Virus erhalten, das entspricht 48,1%. 25,7% sind vollständig geimpft. Inzidenz sinkt damit den sechsten Tag in Folge. Sie liegt nun bei 17,3. Rund 60 Millionen Impfdosen wurden bislang bundesweit verabreicht. Mehr als jeder. 저는 아직까지도 노 맞자인데요. 순서가 안 됐어요. 남편은 한 번 맞았기 때문에 더 맞자. 아들이 지금 뮌헨에 있어가지고 잠시 주말 여행으로 갔다 왔는데, 더 맞자와 노 맞자가 독일 국내 여행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에게 다음에 또 편집해서 알려드릴게요. 이렇게 반가운 소식. 감사합니다. 네.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, 사실 해외에서 사는 사람은 제일 좋은 여행지는 바로 한국 아니겠습니까? 저는 맨날 첫날 기회만 되면 한국 가고 싶어가지고 막 그러는데, 한국이 최고죠. 가족도 있고, 친구들도 있고, 맛있는 한국 고향 음식도 있고, 돼지국밥, 짜장면, 먹고 싶은 한국 음식 말하기 뭐 이런 거, 뭐 그런 거 얘기하면서 막 향수를 달래고 있었는데, 진짜 저는 언제쯤 순서가 되려나요? 여러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님펜부르크 궁전에 무슨 색깔이에요 이게? 그거 한 이렇게 파볼까? 건강하게 잘 계시고요. 지금 내 핸드폰에 비친